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달폰에서 제작이 되는 텍산 투앙 네.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병 걸린 사장님이 만드는 네. 페달 브랜드. 이 페달폰은 모든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텍사스 투앙 사운드를 컴팩트한 페달에 담아내는 것을 수건 사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팀펜 알리와 같은 곡에서 스티비 레이본이 만들어낸 유리처럼 깨끗한 톤을 가진 페달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연구와 다양한 시도 끝에 텍산 투앙을 완성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텍산 투앙은 기타 볼륨을 낮출 때도 풍부한 클린 사운드를 연출하는 튜닝된 부스트 및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이들의 퍼즈와 마찬가지로 이 페달은 기타 볼륨에 놀랍도록 잘 반응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디자인은 클래식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를 기반으로 한 디아즈 레인저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클래식 스티비 레이본 및 필립 세이지의 톤을 찾고 있다면 텍산 투앙은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레벨, 이펙트의 레벨 값을 조절합니다. 하이, 미드, 로우, 이펙트의 EQ 값을 조절을 위한 3단계 노브다. 이 역시나 두 개의 노브를 가지고 간편하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이 글씨체도 그렇고 이 디자인도 그렇고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잉글리시 머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미국 국기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약간 영국 냄새도 좀 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이고. 빵. 요건 단어를 잡음 없네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하이, 미드, 로우 노브가 로우 쪽으로 가 있는데 미드로 한번 바꿔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앙 사운드가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활을 땡겼다가 놨을 때 소리를 표현한 건데 이제 현악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 피크라든지 손으로 이렇게 뜯었을 때 발생하는 그 특유의 이 저는 예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은쟁반에 옷 굴러가는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특유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를 좀 극대화 시켜주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 그렇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드는 게 미들 쪽으로 두고 시계들랑 한번 물리면 어떨까 한번 네. 물려볼게요. 물려서 쓰는 용도로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은총 씨가 정확한 해답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다른 드라이브 페달과 물려서 썼을 때 약간 이 뭐랄까 이 요즘 나오는 드라이브 페달의 고해상도 사운드를 이 친구가 이렇게 잡아끌어서 야 우리 조금 옛날로 좀 돌아가 보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특히나 이 미드와 하이에서 드라이브와 페달과 연결을 했을 때 스티비 레이본 사운드가 그죠? 이제서야 발현이 된다. 저는 아까 어쨌든 이 개발자의 말에 힌트를 얻었던 게, 이거는 과연 솔로용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 불가능한 것 같다. 뭐, 뭔가 이거를 이미지화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스티브 레이본 사운드로 하는데, 그러면 만나면 어떨까라는 지금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봤더니, 아,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네. 이거였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독적인 사운드보다는 아까 은총 씨가 잘 시연을 해주셨는데, 다른 드라이브 페달과 물렸을 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위시했던 이 텍사스 사운드, 투항 그러니까요.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텍산 투항에 대해 한 줄평을 주신다면,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달에 색깔을 더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페달에, 글쎄, 뭐, 이게 스티브 레이본 사운드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줄 수 있고, 뭔가 그 페달을 물려서 뭔가 증폭시킨다라기보다는 나의 페달의 색깔을 갑자기 뒤집어준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보통은 이제 페달을 이렇게 조합을 하실 때 보면은 색깔을 잃지 않고 내가 결국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페달의 부스팅, 부스팅 뭐 이렇게 물린다던가 뭐 요런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의 색깔을 전환시켜 버린다. 요런 의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행 티켓. 뭐랄까, 이 비행기 태워서 텍사스로 보내주고 있어요. 이 텍사스라는 곳이 이 음악, 뭐 블루스도 그렇고요. 이 락, 메탈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은총 씨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보드 세팅에 이 텍산 투항을 설치함으로써 바로 이제 텍사스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고속 비행기 티켓 같은 느낌이 들어서 텍산 투항. 이렇게 한 주평을 줘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볼게요. 하나, 둘, 셋! 7.5, 7.0. 예,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매력적인 브랜드였어요. 뭐, 이 연주자에 따라서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내가 딱 원했던 바로 그 브랜드야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다양한 페달들을 또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가 페달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페달이 많진 않았어요. 이두 개에다가 굿즈 팔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좀더 많은 페달들을 생산을 하면서 저희한테 또 멋진 매력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